연습해서 드라이버 칠 때도 마찬가지 루틴이 필요한데, 이 루틴이 되게 단순하게 전번에 알려줬던 이 아이언이랑 똑같은데, 드라이버는 약간 더 신경 써야 될게 있다고.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아이언을 위해서 이렇게 치지만, 드라이버는 약간 요렇게 치는 느낌, 요렇게? 요렇게 치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이언 때 알려준 이쪽도 당연히 이렇게 잘 펴져야 되고, 여기도 당연히 잘 빠져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손이, 요 선상으로 이제 손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응? 이 선상으로 손이 움직일 때, 보통 그 드라이브를 잘못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손이 움직일 때이 선상이 아니라 손이 있던 선상이 아니라 요로 빠져버린다고, 요로. 그러니까 땡겨지는 거야. 스윙이 요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팔이 요렇게 땡겨지는 거야, 팔이. 팔이 땡겨지면서 요렇게 땡겨짐으로 인해서 클럽이 사이드 스핀이 걸리고, 사이드 스핀이 걸림으로써 볼이 좀 뜨고, 게다가 요렇게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클럽이 열려. 그러면 볼이 붕 떠서 일명 관광볼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를 요렇게 땡기는 게 아니라, 요렇게 내 눈으로 얘를 보라고. 내 눈으로 보고, 클럽이 이 뒤에서 일직선으로 나간다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호선을 그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눈으로 일직선이 나가야 돼. 어차피 요 앞에서만 일직선으로 나오면 돼. 요 앞에서만. 이쪽엔 당연히 돌아올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갖고 빈스윙을 할때 여기를 보란 말이야. 아, 내 클럽은 일직선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이렇게 보고, 이 일반 연습장에 얘가 자동으로 올라오니까 무슨 연습을 하냐면, 그 아이언 들고 요 연습한 거 있죠, 요 연습. 요거랑 똑같이 얘도 한 50m 정도만 치는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쳐야 되냐면, 볼이 퐁 뜨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 요렇게 돌아오게. 딱 서서 그냥 가볍게 서서 하프 스윙도 아니야. 얘는 그냥 요런 식으로 쳐서 지금은 오른쪽으로 갔는데 요렇게 돌아오게 쳐야 돼. 돌아오게. 놓고 요런 식으로. 퐁 떠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일직선으로 가게. 그래서 볼이 뿅 이렇게 돌아오게. 지금은 잘 맞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뿅 돌아오게.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돼. 열댓 개 쳤는데 잘 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하프 스윙으로도 한번 쳐보는 거야. 세게 치지 말고 하프 스윙으로 뿅 돌아오나 한번 보는 거야.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풀스윙을 하면 돼. 만약에 풀스윙이 또안 맞아. 그럼 요거 다시 해.